소아시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들은 선민의 자존심도 사라지고 역사도 율법도 유명무실해진 껍데기와 같은 존재, 정처 없는 낙원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뼈아픈 과거에 대한 상처만 안고 살아가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상처, 과거의 뼈아픈 기억들. 그러나 그곳에서 목적을 향한 갑자기 재창업의 리더로, 그리고 목적을 향해서 달리는 순례자로 변화된 것은 오순절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무엇이 변한 것일까? 세 가지 기준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오순절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그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본문은 그들이 핏부림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을 나그네가 아니라 다시 천국 순례자로 돌려놓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핏부림과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순정함을 너희가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 순정함이란 구약성경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순정, 이것은 구약성경의 키워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 이것은 신약성경의 키워드. 이 두 키워드가 만나 너희의 인생은 이제 다시 부름받은 순례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리고 상처투성이 나그네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경주자, 순례자입니다. 그 피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면역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죄의 권세와 싸워야 되는 우리에게는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면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들은 다시 정결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혈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는 방역의 도구만이 아니라 무기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무장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부정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썩지 않을 유업을 위하여.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산소망 때문인데요, 그 산소망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우리에게 하나의 기업을 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업은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우리는 나그네를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그네는 썩고 더럽고 소멸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산소망이 없어요. 과거에 죽은 경험밖에는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합니다. 당신들이 거듭나 산소망을 갖게 된 것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쇠하지 않는 바로 그 유업을, 그 기업을 이어가게 하기 위함이라. 이것은 다윗왕에게 한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산소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배임을 당할 거예요. 그러나 그 땅에 그루터기는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실 거예요. 그 산소망의 내용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왕국을, 나라를, 부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이후에 약속의 사람이 사라지니까 줄로 재워주신 기업이 금방 썩어버렸습니다. 약속의 사람이 사라지니까 약속의 땅은 금방 썩었습니다. 금방 쇠해버렸어요. 금방 쇠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썩지 않은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그네에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순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금보다 귀하다. 근본이 제도에서 금보다 귀한 것은 뭘까요? 없죠. 금보다 귀한 것 있다면 하나, 하나님을 향한 정금 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 정금은 어디서 나오죠? 정금은 어디서 나와요? 정금이란 말, 순도가 높은 금이라는 것은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금은 다시 재련해내는 것입니다. 금이란 것은요, 불에다가 녹여버리면 거기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는 거예요. 즉, 그들은 고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 속에서 무너져버린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면서 정금과 같이 불순물이 제거된 정금과 같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고난과 시련이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측된 고통, 결과적인 고통이 고난과 시련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그러한 것을 주셨죠. 오늘 점심 먹고 오늘 저녁도 잘 먹었으면서도 내일 일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하는 거. 예측된 고통을 고난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내가 삶의 경영자, 주인이 되려는 인간이 자초한 것이 고난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그거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면 고난과 시련은 빛깔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나그네들이 그런 거예요. 그전에는 고통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고통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나 그 주의 부르심 안에 핏불임 안으로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피겨선수 김연아의 망가진 발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주신 이유 없는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지요. 너희들의 고통과 시련은 금보다도 귀하다. 너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남은 분량을 감당한다면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고난이 될 것이며, 그것은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해산의 고난이 될 것이며, 불법과 그리고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을 세우는 고난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순례자는 바로 그와 같은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고 그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는 천국의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세월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금의 순도를 높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산소만 가지고 썩지 않는 기업을,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향력을 계속 확대해 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근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에게 주님께서는 영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그런 순례자 된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